제가 책 모임을 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12글자를 썼어요. 숫자를 읽는데 눈물이 납니다. 진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도요. 근데 그쵸, 울 책이 아닌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되게 많이 울면서 봤어요, 저도. 와, 어떻게...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사실 두 권 다 되게 많이 울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를 울리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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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상에 책이 정말 많아요. 정말 좋은 책도 많고 그래서 책 두 권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사실 그게 학생들한테 학점을 줄 때만큼이나 마음 아픈 순간이거든요. 저는 학점을 줄 때 내가 그 자격이 있나 누구를 이렇게 평가해서 줄을 세울 자격이 있나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 또 이게 책으로 오게 되면 누군가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세요. 올해 가장 좋은 책 한 권 이러면 제가 한 권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책들 그런데 선택되지 않은 책들이 꼭 좋지 않은 책이라 할 수도 없고 고르라고 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권의 책을 꼽을까 그러다가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책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책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돼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책이 여전히 소중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저는 오늘 제가 뽑은 두 권의 책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몰랐던 세계 하지만 이 사회 속에 실제로 있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두 권을 뽑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두가 엄청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사회에서 못 배웠어. 아, 저 속으로 그냥 편집까지. 아직도 책이 안 나왔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말 참 왜 부득이하게 드러냈어요. 왜 우리 이렇게 미관식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이게 살 것 같아요. 저희가 사겨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책은 소년을 읽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서현숙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소년을 읽다인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서현숙 선생님이 소년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소년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소년인데 이 소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소년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통상 소년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소년들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냥 소년원, 소년원 그러니까 저는 소년원이 정식 명칭인 줄 알았는데 정식 명칭은 소년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서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 소년원이라고 부르지만 그곳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래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소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땡땡땡 학도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법정 의무 교육을 채 마치지 못한 채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의무 교육들을 비록 여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 교육은 마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여기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법무부 관할이다 보니까 또 재미난 영역은 저도 몰랐던 것인데 서현 선생님이 이 소년원에 가서 소년들과 책을 같이 읽기란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할은 법무부지만 또 이게 교육부와 같은 협업에 의해서 어떤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서현 선생님이 이 소년원에 가신 거죠. 근데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년은 얼마나 소년 같지 않은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있을까.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 서현 선생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넷플릭스에 많이 나와요. 네. 문신으로 온몸에 도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삐딱다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마다 쌍욕이 나오는 소리를 하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의심하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도 소년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서현 선생님이 소년들과 함께 책을 읽죠. 근데 책을 같이 읽은 책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한편으로는 박찬일 셰프님이 쓰신 책을 읽었고, 근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고 하면, 박찬일 셰프님이 쓴 책의 내용은 아주 힘들게 일했던 노동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볼 때 자신의 실제 경험과 너무 맞닿는 부분들이 있고, 박찬일 셰프의 책을 읽고 있으면 곧 그 책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기가 있었던 게 만화, 깔때기. 근데 아이들의 경험과 너무너무 일치하고, 아이들은 이 세계에 정말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구나. 그 처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자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포기를 했대요. 난 못한다. 내가 무슨 책을 읽냐.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걸 점점 힘들어했는데, 책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차츰차츰 책을 읽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작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나 주시죠. 바로 책을 읽었던 작가분들을 초대해서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진짜 걸그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래서 박찬일 셰프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작가분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설레는 이야기들이 아주 감동스럽게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거부하는 가장 큰 맥락은 뭐였었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점점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장 주고 싶었던 메시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 죄는 죄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좀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확대된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싶어 배달 앱을 켜시려거든 잠깐만 멈추십시오. 우리 집까지 그 맛있는 치킨을 피자를 배달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명은 선생님. 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추천도 하지만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함께 읽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코로나 겪으면서 진짜 배달 많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 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배달 시켜 먹는 사람의 불만은 그런 거잖아요. 왜 음식이 빨리 안 오는가? 그리고 왜 배달료를 왜 받지? 이거예요. 근데 또 딱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배달을 시키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집에서는 편안하게 배달 받으면 좋아하지만, 운전하다가 막
빨리 가는 거. 작동으로 욕이 나오잖아. 아니 왜 저렇게 험하게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집에서 빨리 안 오면 빨리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플랫폼 노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배달하는 사람, 시켜 먹는 사람,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분에게 넘겨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의 관점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소비자적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는 배달이 없고 빨리 오는 게 최고지만, 또 전체적 관점에서 놓고 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잔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에만 너무 충실하면 오늘 비 오네?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그렇죠. 배달시켜야지. 폭풍 온대? 나가기 싫어. 배달시켜야지. 사실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편리함인데, 우리의 이런 편리함은 그때 뭔가 누군가는 위험함을 무릅쓰고 배달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면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에 유일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 그래서 몰랐던 관점을 알아가는 것. 그게 저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라이더의 편만 들지도 않아요. 라이더의 관점에서 보는 플랫폼 노동,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보는 플랫폼 노동, 그리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플랫폼 노동. 각각 결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함께 읽고 싶어서 추천했다는 이유가, 우리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사회적인 합의와 어떤 몰랐던 관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추천한 이유는 함께 읽고 우리가 몰랐던 관점들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책으로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지만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을 한 그런 특수 형태의 고용자가 돼서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산재에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과도한 업무 시간. 엄연히 노동자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한 특별한 법 만드는 거 뭐 필요할 거고, 이 책을 보면 그냥 야 이런 일은 법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 어떻게 이런 사각지대가 있지? 하는 것들을 막 느끼잖아요. 여성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위한 또 특별한 법들이 필요하고. 그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면 곧바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도 각종 노동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괘씸했던 게 그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니까 영업을 안 한다고 선언해버리잖아요. 당신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겠다. 그게 너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30만 원에 저는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너무 진짜 분개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좋은 어떤 사회과학책이 주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큰 문제들에서 어떤 걸 질문해야 할지 그 정확한 질문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개인 라이더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중간 넘어가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왜 별점들 테러를 주고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공유 경제로 표상되는 플랫폼 노동이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공유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적확하게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우리가 무방비하게 놓여지는 노동은 네.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혁신의 이름으로 기술이 막 발달하고 그 위에서 맞아.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서 지켜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노동의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될지 그러니까 이건 퇴행이지 어떻게 혁신이에요. 혁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그거죠. 혁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200여 년을 걸친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아주 힘겹게 얻어낸 노동보호에 관한 모든 사회적인 제도들이 무력화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무마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괜찮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뭔가 이야기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무가 반대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더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거다. 저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 해야겠다 이런 일단,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책을 사셨죠. 여러 번. 저는 책을 한 30권 사서 네. 좀 선물 했는데 한 20권 더 사려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저희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정말 느낌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서점에 판 책에 앞에 붙여놓는데 지금 이금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좀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꼭 구입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야 10% 인세가 발로 뛰며 취재한 강해인 허완주 기자에게 돌아가고 그래야 사회탐사 시리즈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진짜 20권 사서 주변에 선물하는 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아, 저는 아이러니지만 이 책도 역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해서 배송을 받는데 그거 뜨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우리 동네에서 난 그거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되고 이분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지금 이거를 배송하고 있을까 이 시간에 맞추려고 는 그것까지는 서비스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 알고 싶지 않다. 몰라도 된다. 책이 언젠가 오기만 하면 되지. 매 시간 어디까지 왔는지 나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선택권을 우리한테 다워. 그리고 당일 배송 난 원하지 않는다. 그 선택권도 나에게 다워. 이걸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노무 교수가 저 책 부텐들로서 좀 사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논픽션 분야 책이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사회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논픽션 시리즈예요. 어떤 뭐 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르포, 논픽션 르포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분기점이 왔을 때는 르포나 이런 그 논픽션이 읽히다가 또 좀 좋은 세상이 오면 장난 사라져요.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가 되게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들이 저런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논픽션이나 룩보 같은 것들을 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부러운 게 노마드랜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룩보예요. 논픽션이고 그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산층 백인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좀 말하면 차박하면서 사실 아마존에 가서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노동 조건이 엄청 열악하다는 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훌륭한 노마드랜드 같은 룩보나 논피션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는 거의 모든 성인이 배달로부터 누구도 어떤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거나 혹은 모두가 공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열을 좀 식히면서 정말 진심으로 저 진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저 책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네. 아주 얇은 책인데 저한테 너무 깊은 울림을 줬어요. 맞아요. 김겨울 작가님 추천 책으로 가보겠는데 역시 좀 김겨울 작가님 다운 책을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표지 색깔부터 느껴요. 힙하지 않습니다. 쇼킹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골라주신 책들이 과거에 대한 책
그리고 현재에 대한 책이 많은 것 같아서 미래의 미래. 눈으로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골라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독자라면 반드시 이제 거치게 되는 장르가 바로 SF 장르입니다. 바야흐로 정말 SF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SF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 몇 년간 바람이 막 불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미 외국에서는 특히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바람이 불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아까 이 여성 소설가들이 굉장히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SF가 기본적으로 어떤 장르인가라는 걸 물었을 때 물론 SF의 정의는 워낙 이 자체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이야기가 아닌 언젠가의 어딘가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어딘가 다른 그게 행성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삶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어떤 상상력에 대한 요구 다른 세계, 다른 삶을 상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장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SF는 매우 사회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SF는 최근에 나온 소설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엘리자베스 문이라고 좀 그 미국 SF계에서 그 영미권 SF계에서 조금 이제 이름이 있는 그런 소설가인데요. 이 원래 엘리자베스 문의 그 대표작이 어둠의 속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폐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때 어떠한가를 이제 SF적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제가 고른 다른 책이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여서 인 것도 있고요. 흔치 않게 SF 소설인데 주인공이 70대 노인 여성이에요. 그것도 혼자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흔치 않아요. 정말 나랑 거리가 너무 멀다. 너무 멀죠. 70대가 대단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책에서 만났던 주류로 생각할 만한 어떤 주인공과는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거리가 좀 있는. 심지어 이제 본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 막 농사도 짓고 이제 이런 혼자 삶을 영위해 나가는 70대 노인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독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독서가 끝에 다다라서는 타인에게로 도약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 타인에게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골라온 책들도 보면 내가 나의 삶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상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로 도약해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인공 70대 여성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당당하시고 굉장히 그 성격도 좀 있으시고 좀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물론 이제 마음속 한켠에는 아니야 너는 늙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이제 여성이죠. 이 여성이 콜로니가 지구가 아닌 어떤 행성에 다 같이 이주를 왔다가 갑자기 다 나가라 그래서 다 이주를 하게 되죠. 가족들은 다 떠나게 되는데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안 갈래. 나는 여기서 혼자 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이 콜로니에서 남아서 혼자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SF의 또 매우 중요한 하위 장르 중에 하나인 퍼스트 콘택트, 그러니까 외계인과의 조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원래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도 안 통하고 뭐 완전히 나랑 다른 생물체니까 그런 이제 만나는 과정 같은 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구에서 파견된 젊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개들공 문제죠. 그러니까요. 항상 개들공 문제야. 남자애들. 그렇죠. 사실상 주인공이 이 외계인들과 접촉을 다 했고 이 외계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SF라는 장르 자체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나
아니면 자연적,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공간을 상정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과 현대에 대한 우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SF가 굉장히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 이전 세대, 80년대 학번들이 민주화에 참여하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겪은 이야기, 굉장히 현실 이야기에 매몰돼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지금 현실 이야기로부터 상상력이 좀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현실의 고통은 그대로 느끼지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세대의 등장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갑네요. 어떤 네, 내가 겪은 일이어야만 나는 쓸 수 있어가 아니라 완전히 상상력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설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그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려면은 나름 세계관을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과학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훌륭한 연습들을 한 소설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 소설은 뭐 우리나라 작가 그러니까 그런 장르 문화 우리나라의 틀은 벗어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이가 들고 여성이고 홀로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그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히 새로운 종족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고 근데 그 쓸모라는 건 아주 진화적으로 보면 오래된 그 할머니의 역할 그렇죠. 다음 세대를 그렇죠. 보듬고 문화를 전달하고 그런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현 세대는 자신들의 규범과 선입견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종족하고 그런 것들이 그쵸.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SF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종말과 구원에 서서야말로 SF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주제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부터 한 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계속 이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냐 해서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제로 삼고 있는 건 흔히 말하는 정통 문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SF적 문학만 이걸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 세계가 아마 SF 쪽에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몰리고 훌륭한 창작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SF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이제 사이보그가 되다로 가볼까요? 네. 네,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디스토피아물이겠죠. 혹은 뭐 종말 아포칼립스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설이 이제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김초엽 작가의 소설이에요. 사실 김초엽 작가의 SF를 고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사이보그가 되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책은 김초엽 SF를 쓰는 김초엽 작가와 그리고 김원영 변호사 배우로도 활동을 하는 김원영 변호사가 함께 쓴 책인데요. 제목이 사이보그가 되다잖아요. 근데 사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장애 당사자가 장애를 겪는 어떤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장애와 기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화를 하거나 어떤 감동 스토리로 만들거나 혹은 뭔가 연민으로 바라보거나 하는 어떠한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타자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김초엽 작가가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SF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사회에서의 일종의 타자였기 때문에 SF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현재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수적이잖아요.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핸드폰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살기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저처럼 시계도 차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겐 지팡이가 필수고 김초엽 작가에게는 보청기가 필수고 김원영 변호사에게는 휠체어가 필수인데 결국은 기술과 몸의 경계가 점점 흐려져 갈 텐데 앞으로 더 그럴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몸과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책이고요. 동시에 이 김초엽 작가의 장애, 청각장애와 김원영 작가의 장애가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의 장애는 숨길 수 있는 장애인 거죠. 보청기를 잘 안 보이는 걸 하거나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장애이고 시각장애에 비해서는 사이보그에 가까울 수 있는 장애인 거죠. 그리고 김원영 변호사의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에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애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과 비교하면 훨씬 더 사이보그스러운 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장애도 다르고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장애의 형태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장애를 가진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가 맞추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고 나의 안경과 김초엽 작가의 보청기가 무엇이 다른가를 질문하게 되고 우리가 흔하게 광고나 기업 광고나 뭐 너튜브에서 볼 수 있는 장애를 어떤 감동 코드로 사용하는 어떤 고난 극복이라든지 장애 극복이라든지 이런 서사를 편안한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 더 나아가서는 근데 그런 일종의 감동 코드 자체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겹겹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누구에게나 항상 추천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미웠어요. 왜요? 왜냐면 나랑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권이 다 그러니까 SF인데 네. 하는 직업과 관심사가 SF 관심 1도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어떤 이런 장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읽어야 되나? 솔직히. 네네네. 근데 그러고 이제 보라고 하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40대 중반에 남자의 한국 사회에서 뭐 중심은 아니더라도 중심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살고 있는 쌤 중심이에요. 소위 말하는 주류적 흐름. 더군다나 내가 영향받은 가진자. 설명 망했다니까. 그리고 제 선배들은, 그러니까 저는 고세대가 아니지만 제 선배들은 운동권 선배들. 저는 이제 서태지 와이드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가는 주류적 경험으로 큰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접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않은. 더군다나 저 SF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SF면 전 진짜 꿈과 환상으로 가길 원했는데 SF라는 거짓말 실제로 더 리얼리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다가 나중에 이제 꼼꼼히 생각해본 결과가 뭐냐면 그만큼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런 이야기들 만들어지면서 진짜 좀 미래로 갔었을 때 되게 멋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아주 힘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제가 트렌즈 때 좀 일단 힘들다가 네. 여기서 정말 제가 아주 정점을 찍었나요? 정점을 찍어서 네, 그래서 과학보다 더 힘든 게 있구나. 근데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손을 안 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최고 SF는 은하영 전설이거든요. 은하영 전설. 네, 네. 사실 SF가 아니잖아요. 이게 SF를 가장 한 독립주의 무리여서 제가 열심히 봤던 네, 거라서 네. 이번에 정말 좋아 저한테 너무 SF여서 사이버 그 책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사이보그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네, 생각만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손이 없는 사람에게 로봇 팔을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계에 지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뭐 트랜스 휴먼 우리와는 맞아. 다른 종 아니야. 근데 그런 연구를 왜 해? 왜 우리를 고치려고만 맞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치려는 노력이 부질없다는 뜻이 아니라 왜 고치려는 대상으로만 맞아. 우리를 보는데 그냥 일단은 물론 고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불편해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 불편하지 않아. 임플란트를 하고 예, 뭔가를 삽입했다면 다 네, 사이보그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사람들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로 만드는데 그 기술을 써야지 그 장애를 개조하는 개선하고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그 기술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과학기술이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통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는 자원, 그게 돈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것을 장애를 고치기 위한 것에만 사용할 때 장애인의 현재는 계속해서 유예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미래로 미래에 대한 약속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의 환경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너는 언젠가 기적적인 기술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하니까 맞아요. 지금의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SF 작가가 화학자 곽진식 작가인데 아 네네 제가 전화해서 열심히 하고 당시 비주류야 지금 남성 SF 작가를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곽진식 작가님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SF계 농담이 있어요. 아니 아까 이렇게 여성이 대사라고 그래서 괜히 내가 상처받고 아니 근데 SF계 우리 곽진식 작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SF계 농담 있는데 네. 곽재식 속도라는 농담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게. 제가 자체 찍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돼! 어느덧 이제 마지막 네. 책 두 권을 추천받을 시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좀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차례 그 인연이 있어서 는 선생님을 놀릴 때 얼마나 책을 좋아하면 이름에 책이 들어가냐 책권자가 들어가는 이건 선생님 이렇게 놀리거든요. 유행인가요? 저기 저는 이름값 못합니다. 권세권자의 비우자에서요. 영어로 하면 레임덕입니다. 권력 무수 현상을 레임덕 리시군요. 예, 저는 이제 책을 추천하면서 저는 특별히 좀 이렇게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책을 추천할 때는 혼자 읽는 책보다는 어떤 단체나 독서 모임 또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함께 토론했으면 좋은 책들을 추천을 맞네.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은 당연히 혼자 읽기도 하지만 함께 읽는 거이기도 해서 저는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추천해드린 책은 박건일 씨가 쓴 한국의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어떤 분배를 받는 것이 맞다고 믿는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과연 너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뭐 사실 롤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우연적인 요소가 있고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동사를밖에 안 될 거예요. 담장 넘어가는. 그런데 그 기능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농구 선수가 돼서 부와 명예를 다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노력의 결과 이건 되게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거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얻은 성과라는 것이 알고 보면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얻은 능력일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전형적으로 다른 조건에 태어났다면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재능 있는 투자가가 됐겠느냐? 이런 개념 속에서 마이클 샌델이 한 말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차원에서 겸손해라. 이런 말도 했고 롤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을 통해서 그의 성과를 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책은 그런 능력주의 비판을 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앞에 한국이 붙잖아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능력주의가 뭐냐? K능력주의. 그렇죠. 이 책이 나옵니다. K능력주의. K능력주의가 나오는데 과거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게 뭐냐? 한국의 능력주의는
학력주의와 시험주의가 네. 합쳐져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관점이 녹아나 있는 거예요. 형세가 청년층들이 공정이라는 말로 뭔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정이라는 또 화두로 네, 또 그걸 반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냐.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정말 이 어록에 남을 만한 말인데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다.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러니까 능력주의에서 비롯됐다. 이걸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실 또 이럴 때 또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도 많은 참고 자료와 철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특권의 철폐예요. 특권을 철폐하게 되면 이 능력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철폐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많은 얘기했지만 결국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선택이 뭐예요? 정치적 선택이잖아요. 그쵸.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만이 특권의 철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책을 선정해서 얘기했지만 다 이렇게 제가 이제 끝에 있기를 잘했구나. 네. 아, 제가 깔때기구나. 다 이렇게 모아서 이쪽으로. 그래서 형식적, 절차적 이런 그런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말고 특권을 철폐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뤄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공정성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국적 능력주의를 벗어나서 더 많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입으로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피케티가 그거를 300년의 네네.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을 하고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불평등의 문제를 공정성이라는 문제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불평등 구조를 못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능력주의, 공정성이라고 포장된 한국적 능력주의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 공동체가 이 문제를 과연 그러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능력은 마땅하게 비례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분별받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논쟁을 통해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 능력주의와 불평등 문제를 좀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하다고 보는 공정성을 내세우는 집단들이 좀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있죠. 그래서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또 지목하고 있는 게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능력 없으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런 대접을 대두되는 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면 민주적이고 오히려 공정한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네. 그 불평등을 참을 수 있지만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불평등을 참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불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잠재적인 승자의 관점에서 네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올라갈 거야 라고 내가 믿는 내가 승자라는 황당한 믿음을 갖고 그렇죠. 나는 올라갈 거니까 불평등이 맞아. 그게 공정해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의 능력주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좀 토론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불평등에 대한 논의부터가 저는 이미 너무 생각이 차이가 나서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너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과거제 나오잖아요. 이제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전설적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일본 학자인데 뭐 중국사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 과거 제도는 사회 변혁기에만 유용하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의 과거 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변동할 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자, 새롭게 해봐. 할 때는 이때는 인재를 뽑을 때 굉장히 공정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우리나라가 엄청 잘 나가거나 중국의 송나라 때 발명도 많이 되는 게 변혁기 때 이 제도를 만들어보니까 인재가 쑥 들어오는데 이게 딱 100년, 200년 지나버리면 이미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부터는 구조적 불공정의 상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네. 천년에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대안이 뭐야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시험식 공정주의라는 것은 저도 지금 대한민국하고 전혀 안 맞죠.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성숙했기 때문에 네. 그 인식이라도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가 좀 이렇게 분명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공정성 문제로 능력주의를 옹호하게 된 결정적인 사회적 배경이 그 중상층, 중상층이 네. 자기 자녀들을 계속 그런 세습할 수 없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이 불안감이 결국 공정성 시비로 걸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좌절도 일치되는 게 있죠. 근데 이걸 박근혜 씨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시험을 통해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이 구조를 깨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등 구조를 깨야 되는데 공정성의 시비에 빠지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주의적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불평등이다. 그렇죠. 결정적인 게 그거죠. 중요한 부분은 승자 독식의 특권 사이를 깨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의도하신 바대로 여기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네. 있으니 이제는 시청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네네. 보시고 많이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 책한 거는요. 예, 그 조천호 교수가 쓰신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 다른 책인데 사실 뭐 기후 위기가 뭐 SF도 나오고 이렇게 뭐 자서전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근데 외국 책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역시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예, 좀 서걱서걱한다 그러니까 보리밥 먹는 느낌인데 국내 학자가 우리말로 쓴 글은 확실히 또 전달력이 되게 높아요. 네, 찰밥 먹는 기분. 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짝짝짝짝짝. 거기다가 사실 뭐 그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좋은 책이고 이 자체는 또 저는 아직도 우리들끼리는 아까 얘기할 다른 책을 얘기할 때 기후위기는 다 인정하고 있지 않냐.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기후위기를 아직 동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아까 물론 이제 농용 교수가 여기 이제 말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오른 상태이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넷제로가 돼야 돼요. 순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파리 조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2도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를 절대 넘으면 안 돼. 2도는 티핑 포인트라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끔찍한 그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기 때문에 2도를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1.5도가 안 넘치도록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지금 무려 1.07도가 올랐어요. 이미. 근데 1.07도가 그 산업혁명 시기보다 지구 평균 1.07도가 오르는데 지금 작년을 한번 보자.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과 캐나다에서 벌어졌던 폭염과 대홍수. 이런 거, 산불, 이런 거 보면 이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1.5도로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파란을 빨간 지구가 좋은 게 바로 어떻게 해서 기후가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 기후가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는가 하는 건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그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사실은 폭염이나 가뭄 때문에 밀 생산이 예, 줄어들어서 식량 위기가 왔고 이 문제가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는 기금 문제가 공평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먹게 되니까 체제 저항으로 나타나고 사실은 우리는 그게 민주화운동이라 알았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후가 얼마나 좋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너무 오만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농업혁명이 시작됐고 문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가 안정된 12,000년 전에 그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그 충족세가 되고 영어로 홀로세가 되잖아요. 안정적 기후 체계가 갖춰주는 순간 부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농업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 부분이 예, 안정됐을 때 더 이상 해수면 상승이 안 됐을 때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후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인간이 문명을 이룬 거지 인간이 기후를 전복해서 된 건 아니다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가 결국은 되게 인류 미래에 중요하다는데, 근데 정말 우리 기성세대로서 뼈아픈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배출한 탄소의 결과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요. 피해를 오로지 받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펑펑펑 탄소를 썼는데 그럼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살필 규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식 세대나 손주 세대가 이걸 그 피해를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무 잠부터 하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 그러니까 툰베리 같은 네. 예, 그런 깨어있는 청년들이 네.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도 네. 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충실하게 네. 예, 익힐 수 있는 책이어서 이런 책 함께 읽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네. 다음 세대에게 이 끔찍한 미래를 안 물려주게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 사회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 호프자라는 책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네, 네. 그 날씨 기후 그래서 그 빙하기 시대부터 네, 네, 네. 굉장히 과학적 근거들을 탄탄히 되면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해준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 또 지구가 겪고 있는 그런 동시대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주 시의적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서 이 책이 조금 더 일상으로부터 내밀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의 문제를 다루고 네, 있다면 네. 저 책은 진짜 지구의 문제를 네, 과거 빙하기 네, 때부터 예, 날씨 문제까지 아주 역사까지 네.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누군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라고 하면 그냥 이 책을 이렇게 주면 되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네, 책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죠. 저는 네. 한국 저자가 네. 썼다는 네. 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보면 우리가 기후위기나 기후변화를 좀 남의 나라 문제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면 와, 기후위기 심각해. 아마존 산불은 기후위기 하는데 우리에서 나타나는 점점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맞아요. 예전에 호주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그런 규모로 산불이 일어나는 게 저도 그 뉴스를 보면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징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남의 나라 얘기하듯 근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 작가들이 기후 문제에 관해서 쓰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 훨씬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기후위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태도에 좀 변화를 불러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 DJ를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늘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인들은요 만나면 밤새 음악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게 저 너무 부러웠거든요. 오늘 그런 부러움을 싹 지웠어요. 우리 만나서 정말 책 얘기를 끝도 한도 없이 밤새도 괜찮을 정도인데 이렇게 정말 책 좋아하신 분들과 책 얘기를 하신 소감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요. 정재순 네.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아니 저는 그 다 되게 비슷한 마음으로 책을 고르셨구나.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고 그걸 책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토론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다들 책을 고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책들을 읽으시면 한국 사회를 막 그동안 못 보던 한국 사회가 책에서 발견되기도 할 거고요. 나나 이웃 타인들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지구가 발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서 또 하나의 나, 지구 또 세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12권 책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조금씩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지금 12권이 작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상태를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할 때 어떤 매개 촉매제가 되는 게 이런 책인 것 같고 읽으면 세상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또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 소개받으시고 읽으시면서 이렇게 고립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솔직히 책에 대해서 엄해요. 아들 둘인데 화내면서 시켜요. 읽어! 이래가지고 시키니까 왜냐면 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주제라 생각하고 많이 읽고 깊이 읽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쓸모없는 과정으로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죽고 있는 그 위대한 무게에 대한 중요한 시점으로 이 방송이 의미있게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느끼는 게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지적인 자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이야기하는 건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방송이 무슨 운동도 정치도 아니지만 세상 바꾸는 거는 정치가 될 만한 몫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인사이트들이 깊고 의미 있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책을 왜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티가 나요. 책을 읽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티나는 거 좋아요. 다르다. 돈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 티, 권력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 좋은 의미의 티가 정말 난다. 저는 오늘 그런 티가 물씬 나는 분들을 만나서 책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서점감 할인 좀 해주시나요? 저희는 도서 전까지. 오늘 정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책 얘기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골라온 책들이 뭐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책이었어서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많이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이어도 저희들이 정말 즐거워하는지 인위적으로 즐거워하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시청자들께서. 아마 저희들 책 얘기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시청자들도 꼭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22년 연중 내내 리딩 코리아에서 함께한 그 이 이야기한 책들로요. 북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CJB 홈페이지에 아예 책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든다고 합니다. CJB 북스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리딩 코리아 추천 도서에 대한 자료도 많이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책을 접한다는 것은 무심코 지나치던 어떤 순간과 지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12번만큼은 무심코가 아닌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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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